저희도 없어요. 분명히 아까 거기서 놀고 있겠다고 했는데. 아, 여보. 넌 동생 제대로 보냈는데 어딜 싸돌아다녀? 잘못했어요. 두부 사고 왔는데 소림이 없어졌어요. 누나! 아이가 따로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? 엄마! 누나! 아유, 어머니 소림이랑 같이 계셨어요? 보세요.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니까요. 아유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선생님, 다행입니다. 그럼, 다시. 경찰 아저씨 왜 온 거예요? 왜 오긴? 네가 어둡도록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아유, 아, 성전에 가서 저녁 먹고 왔는데. 헉! 아유, 내가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구나. 할머니 미워! 어? 할머니 미워! 어, 아유, 우리 번호 태권도도 잘하네. 아, 저, 우리 저 아이스크림 사줄게, 할머니가. 자, 가자. 언니, 나 찾았어? 아, 태주야. 아깐 엄마가 제일 미안하다, 태주야.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덜 걱정했을 텐데. 그런 말이 어딨어. 이해해요. 괜찮아. 뭘 이해하는데? 소림이 건우는 이 집 자식이고 난 밖에서 데려온 애고. 아니야, 아빠가 너한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그만 자. 오늘 같은 날 공부가 되니? 1등하고 의대 가야 하잖아. 엄마가 그걸 원하잖아. 아, 의대 가면 너도 좋지. 전문직이면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기 편한데. 그러지 뭐. 갈게요. 네가 저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니까 할머니가 찍소리 못하잖아. 찍소리 안 하고 날 미워하기만 하지. 엄마 나가.